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이게 아닌데. 아이고 이것도 아닌데. 이게 맞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할 차례지. 자꾸 오케이. 그 가방들은 작은가요?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그 가방들은 작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그 가방들은 작다. 또 백스 small. 그래서 이 문장은 하다시 들어가 있는 문장, 이런 표현. 하다시 들어가 있는 문장, 비동사 들어가 있는 문장. 비동사 없는데? 그럼 이게 지금 잘못된 거지? 더 백스 스몰이 아니지? 그 가방들은 작다는 뭐예요? 이건 마침표를 절대 찍어줄 수가 없지. 왜냐하면 문장이 될 조건 둘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문장이 되려면 어떻거나 첫 번째 징검다리 건너갈 때 비동사가 있냐 하다시가 있냐, 하다시를 가지고 문장이 구성되냐, 비동사가 있어야 되냐, 이거 돼 있는데요. 더 스몰 텍스트. 오케이. 그래서 요거 문장이 되려면 하다시 아니면 비동사 있어야 되는데, 비동사는 am, is, are 없으니까 안 보이고, 그러면 여기 하다시가 있는데 어느 게 하다시죠? 더 스몰 백스는 그 작은 가방들 아니야? 응? 더 스몰 그 작은 가방들. 이게 문장입니까? 이게 무슨 문장입니까? 그 가방들은 작다. 더 스몰 백 그냥 백스 빼고 더 스몰 백. 자, 더 스몰 백스하고 더 스몰 백의 차이점은 여전히 하다시도 안 보이고 비동사도 안 보이고, 그냥 아까는 여러 개였는데 이건 한 개네. 그냥 아까는 큰 작은 가방들 했다가 이번 작은 가방 이런 거. 이게 무슨 문장입니까? 자, 선생님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문장을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장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하다시가 있거나 아니면 비동사가 있거나. 그러면 스몰이 작답니까? 이게 만약에 더 백스 스몰이 그 가방들이 작다면 스몰이 작다란 뜻이네. 스몰이 작다란 뜻입니까? 그러면 스몰 백스는 작다 가방입니까? 스몰이 작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작은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 작다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 지금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네요? 어떠니 어떻다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비동사 여기 어디 써야 된다는 얘기네. 응? 그럼 어디에, 비동사는 M, is, are가 있는데 am, is, are 중에 어느 것을 어디에다가 사용해야 되나요? 테이 are 뭘쓰 이렇게. They are small bags는 문장은 맞지만 내가 만들려고 하는 문장은 아닌 것 같은데, They are small bags는 그것들은 작은 가방들이다인데, 이건. 그것들은 작은 가방들이다. 나는 그 가방들이 작다를 만들라고 했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두달 동안 계속 가르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어떤을 어떻다 만들 방법이 있는데, 니들이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야. 어떤을 어떻다 하고 싶으면 무슨 시 앞에 뭘 쓰라고 얘기했어, 맨날. 왜 무슨 시 앞에란 말을 안 해? 무슨 시 앞에 뭘 쓰라고 그랬어?
업돈시 앞에 비동사 쓰라며. 그럼 여기 뭐 어떻게 할까? 더 백스 스몰이 작다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응? 이게 어떤 시라며?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되네. 응?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되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그럼 그 가방들은 더 백스가 그 가방들은 작다란 표현은 누가 더 백스가 누가 다 만들면 되냐? 누가 다 누가 더 백스가 뭐 한다? Are small. 그럼 are small이 작다라는 하다시처럼 쓰이니까 더 백스 are small. 그 가방들은 작다. 여태까지 이런 거 배운 거 아니에요? 어? 그는 행복하다가 해피 힙니까? 그는 행복하다가 뭐야? 그는 행복하다. 그러면 he is happy나 the bags are small이나 똑같아, 똑같아. happy 앞에 비동사 있고 small 앞에 비동사 있고. 뭐 여태까지 이런 거 배운 거 아니에요? 그 가방들은 작다 그래서 뭐예요? 더 백스 아 스몰. 그럼 그건 묻지 않는 말이니까 내가 필요한 묻는 말 만들고 싶고 그 가방들은 작니? 하고 싶은 뭐예요?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Are the bags small? Are the bags small? 아까 전에 더 백스 아 스몰 돼 있던 걸 Are the bags small? 하니까 묻는 말 된다. 이런 거 계속 배우잖아. 계속 배웠어. 계속. 그렇죠? 자, 그리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사람은 더 백스를 절대로 안 써. 여기에다 꼭 안만기로 바자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이야? Are they small? 하고 똑같은 규칙이에요. They are small이었는데 Are they small? 하고 똑같은 규칙이고요. 그래서 더 백스가 당연히 대답하는 사람은 뭐로 바꿔서 대답해요? They로 바꿔서 대답하니까 그래서 대답이 이렇죠. 오케이, 너무 느려. 조금만 더 빠르게. 천천히 하는 거 좋아.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이번엔. 뭐, 데이, 그다음 뭐라고? 데이. 너, they are not small bags.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만약에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다. 그래서 데이가 사라졌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뻔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꿀 수 있는 규칙이 없어져갖고 데이가 없어졌다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하는 게 되는 거예요? Are the bags small? 그랬더니 그렇죠. No, the bags are not small bags. Bag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에게는 작니? 너에게는 어리니? 이런 거할 텐데요. 먼저 너에게는 작다부터 만든 다음에 묻는 말 만드는 게 니들 너희 학생들한테는 나은 것 같아요. 너에게가 작다는 뭐예요? 너에게는 작다. Your is small. 이렇게? 그러면. 너에게는 어리다. 그리고 small 아니고 여기 little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에게는 작다부터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little 하다. 뭐라고? Your is 안 쓰죠. Your is dog 그러면 Your dog is little 왜 물어? Your dog is little 너의 개가 어리다.
Your dog is little.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잡다 됐네. 됐습니까? 너에게가 어리다. 아이고. 좀더 빠르게. 너에게는 작다. Your dog is little. 그래서 이제 묻는 말. 너에게는 little하니? 너에게는 어리니? 너에게가 작다가 your dog is little이죠. Your dog is little. 내가 자꾸 너에게를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지 내가 왜 물어볼까? Your dog 암만 길어봤자 뭐야? is죠. 그럼 지금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It is little 한 거야. It is little. 그럼 it is little를 묻는 말 바꾸면 뭐야? Is it little? 그러면 너에게는 작니는 뭐겠어? Is your dog little? 해야 되겠죠. Is your dog little? Is it little하고 똑같은 거지? Is your dog little? 오케이. 그러면 영어를 쓴 사람 느느 얘기했어. 이거 절대로 대답하는 사람 안 쓴다고. 이거 반드시 앞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이 이렇죠. Yes, it is little. Yes, it is. 오케이,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뭐라고? 오케이, my dog 대신 왔죠. 오케이, 물론 더 dog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너에게는 작니? 그래, 나에게는 작다 이러죠. 그럼 이 세상에 앞만 길어봤자 규칙이 없어졌어. 그렇죠? 그래서 it도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묻고 어떻게 답할 뻔했어? 아니, 아니, 묻고 답하는 거 아니에요? Is your dog little? 그랬더니 작으니까 Yes, my dog is little. 그러니까 오케이,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의 형은 키 크니? 만들기 전에 너의 형은 키 크다부터. 너의 형이 키가 크다. Your brother is tall. 그러면 이거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너의 형은 키 크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Is your brother tall?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러니까 is he tall? 하고 똑같은 is your brother tall? Is your brother t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키가 크대요. Yes, he is tall. Yes, he is tall. 자, 그러면 또 그거 시키겠죠. 이 세상에 앞만 길어봤자 규칙이 없어졌어. He가 없어졌어.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 묻는 것도 해야죠. 묻고 답해야죠. Is your brother tall? 그랬더니 Yes, my brother is tall. 됐습니까? 오케이. 소영이 왜 이렇게 뭐 밥도 못 먹은 사람처럼 왜 그래? 밥못 먹었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니? 할 건데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부터 만들겠습니다.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 오케이. 요 시스터즈 이즈 숏. 요 시스터즈 한번 길어봤자 데이 이즈 숏 하면 되죠. 그쵸? 오케이.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오케이. 유얼 데이가 이 세상에 어딨나? 어. Your day 이런 말은 없어.
Your sisters를 안 만길어봐서 they니까 그들은 키가 작다는 they are short지. they 네가 방금 전에 they is short 해서 선생님이 다시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응? 서영이가 아까 분명히 했잖아. Your 처음에 이렇게 했어 서영이가. Your sister is short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표시했어. 그랬더니 서영이가 그다음에 뭐라 그랬냐. Your sisters is short 이랬어. 어? 그랬더니 선생님 다시 뭐라고 물어. Your sisters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지? Your sisters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럼 방금 서현이가 얘기했던 Your sisters is short는 뭐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냐? They is short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데 They is short가 말이 돼? They are short잖아. 그러니까 너의 여자형들은 키가 작다는 뭐야? 자, 거기 데이를 넣으면 안 된다니까. 얘가 있거나 아니면 얘 통째로 드러내고 데이를 넣거나 둘중 하나라고. 내가 안만 길어봤자라는 얘기를 왜 해요? You are도 넣고 데이도 넣고 sisters, your day sisters 이렇게 얘기하는 건난한 번도 한적 없어. 응?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는 뭐예요? Your sisters are short. 뭐라고요? Your sisters are short. 그걸 묻는 말로 이제 바꾸면 되겠네. 너의 여자형들은 키 작니? 뭐라고요? 오케이. 아우, 나막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야. 뭐라고? 'Are your sisters short? Are they short?' 하고 똑같은 규칙.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Your sisters'를 안 쓰고 얘한테 안만 길어봤자를 써가지고 대답한다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They are tall.' 그러면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어졌어. No. 묻고 답해야지. Are your sisters short? 그랬더니 얘는 갑자기 없어지면 되나요? Okay. 더 하다가는 바닷속에 가라앉을 것 같아. 오케이. Okay. 수고했습니다. 나머지 애들 다음 시간까지 또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지금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할또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할 거야. 알겠습니까? 묻지 않는 말을 먼저 만든 다음에 묻는 말로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안만 길어봤자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길래 여기에 M이 왜 있지? 여기에 is가 왜 있지? 여기에 are가 왜 있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하면서 익히도록 하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